올해는 꽃 구경을 한번 가볼 요량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꽃 구경을 가볼 요량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지금까지는 꽃 구경을 안 가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2년 동안은 아, 2년 동안 안 갔다고? 네, 그 뭐냐 여의도 벚꽃도 다 금지됐었고 맞아요. 예, 예전에 진해 갔을 때 진해 벚꽃축제 갔었을 때 네네. 진짜 좋았거든요. 군항제라고 하죠, 군항제 거기. 네네. 맞아요. 예, 유명하잖아요. 군항제 갔었었거든요. 정말 유명한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벚꽃이 만나요. 철길에서 만나는데 정말 멋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한번 더 느껴보고 싶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못 갔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못했죠. 뭐라도 한번 네, 뭐라도, 집 앞이라도 한번 진짜로. 집 앞에 있는 뭐라도 그냥 뭐, 길바닥에서 이렇게 쭈그려앉아갖고 뭐라도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라도. 저는 약간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건물 1층 꽃집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건물 들어갈 때마다 자본주의적인 꽃 구경은 계속 할수 있어. 들어갈 때마다. 꽃 가격도 알수 있고 아, 미치겠다. 밖에 나와 있는 그런 그렇게 꽃시장에 살아요. 다육이랑 화분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렇게 아. 꽃을 보고 있는데 저도 올해는 그 비매품을 좀 보러 다녔는데 비매품. 너무 좀 판매용 그렇지. 꽃만 보니까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것들. 비매품 좀 보러 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 올해 다들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마스크를 쓰고 좀 예전만큼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수 있으면은 그게 그게 얼마나 된다는 좋을까? 거는 이제 공연이 된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지금 대면 공연도 많이 다시 시작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오랜만에 공연장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마스크 이렇게 쓰고 봐도 이 무대를 직접 본다라는 아, 게 다르죠. 너무 완전 좋더라고요. 달라요. 저희도 최근에 몇달 동안 계속해서 비대면 공연 온라인으로 맞아요. 줌으로 송출하면서 맞아요. 사람들 박수 소리를 안 듣는 게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맞아. 댓글로. 다들 댓글로 짝짝짝짝짝 박수 이모티콘만 겁나 보지. 소리 들리는 것 같다고 막.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우리 일상이 더 예전처럼 현장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봄맞이 꽃 구경 꼭 어떤 방법으로든 네, 그런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찾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얼스 60M 모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트의 얼스 60은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게 색상이 뭐 워낙 독특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따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도 동일해요. 얼스 60과 60M은 22만 9천원으로 아예 동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뭐 디자인이고 그거 말고 이제 상세 스펙에서는 상판 마호가니와 스프루스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기존에 했던 얼스 60은 솔리드 스프루스 탑이었고요. 오늘 하는 얼스 60M은 그래서 이제 M. 모델명에 M이 들어간 거죠. 마호가니 상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다 탑솔이고요.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오방콜이 사용이 됐었는데 오방콜 지판에 오방콜 브릿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판이 로럴 혹은 메르바우 로럴 오와 메르바우 이렇게 써 있어요. 목재 수급에 따라서 이제 있는 나무로 하겠다라는 네. 얘기겠죠. 네, 근데 이게 얼스 60은 여전히 오방콜이냐 그게 아니고 예전에 얼스 60 오방콜이었던 그 스펙도 지금 사이트상에 가보면 다 로럴 오와 메르바우로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스펙이 이건 변경된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게 다른 점은 상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상세 스펙 알아볼게요. 22만 9천원, Made in China고요. 전장 104cm, 1.79kg, 두께 120mm, 9프렛 뒤둘레 77mm입니다. 아주 뭐 든든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상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은 마호가니, 탑솔이죠. 핀씨는 오픈포 핀씨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입니다. 너트는 43mm, 지판에 로럴 오와 메르바우 목재 수급에 따라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0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 역시 로럴 오와 메르바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날 크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대에는 콜트죠. 네. 사실 뭐를 딱히 칭찬할 것도 딱히 뺄 것도 없는 이제 입문자들에게 딱 맞는 맞아요. 느낌. 네, 그 정도를 딱
해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원래 그 초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 좀 많이 따지시잖아요. 네,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좋죠. 전혀 나쁘잖아요. 이 정도면 준수하지. 엔트리급의 기준을 높여주는 되게 고마운 그렇죠. 네, 가격대예요 여기가 진짜. 네, 그럼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연습하기 딱 좋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그죠? 이게 앰프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더 저음을 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사운드가 이제 저희가 뭐 딱히 이제 와 진짜 좋죠 이러고 호들갑을 떨 것도 아닌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지가 십수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콜트는 딱 요 가격대는 사실 침범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가 거의 없죠. 많이 네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 엔트리급을 탈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제일 크게 버티고 있는 퀄리티 컨트롤을 아직까지도 가장 든든하게 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는 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22만원에 콜트 특유의 가성비를 잘 보여줬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슈터 바로 한줄 평 드릴게요. 네, 저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이제 지구를 생각하는 기타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뭐랄까 정말로 입문자를 위한 기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구를 생각하는 거 말고 입문자를 위한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이제 직원 식사도 정규 메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실제로 공연을 하거나 이런 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것도 뭐 예쁘고 특이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직원 식사 정규 메뉴로 채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점수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네, 명음씨 사운드 18,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6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8점, 평균 점수는 67점입니다. 이게 지난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큼 오른 거냐? 명음씨는 디자인 점수 1 오른 거, 저는 디자인 점수 2 오른 거. 그래서 65, 66에서 66, 68이 돼서 평균이 67로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사운드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다. 없었고 디자인 점수만 변화가 있었다. 이게 뭔가 좀 뭐 어떤 정통 스타일의 그런 통기타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저는 20만원대 초반에 저런 어떤 독특한 그렇죠. 느낌의 디자인이라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듭니다. 심지어 사운드도 뭐가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네 맞아요. 올 마호가니의 담백한 사운드 이렇게 얼스 60M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야마하. 네. 야마하의 F 시리즈인데 이번에 전부 다 앰프를 달았어요. 장착한. 네, 장착한 모델들. 이게 모델명도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는 FS3였던 게 FSX3 이런 식으로 X가 다 달렸습니다. 앤모스필 언더세들 픽업에 컨택트 센서와 마이크가 조합된 프리앰프 시스템이 달린 야마하의 F 시리즈 다음 시간부터 4시간 연속으로 리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